안녕하세요. 가수 현숙이고요. 또 심야학회 홍보대사입니다. 어려운 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치매 환자인 것 같아요. 저도 늘 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. 정말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. 그래서 그런데 빨리 조기에 발견되면 뭐 완벽한 치유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내가 당신이 고생을 덜 하실 것 같아요. 가족에 부모님, 정말 부모님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있겠어요.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이렇게 정말 아끼면서 정말 내 품에 키워주셨기 때문에 스킨십, 저는 혼잣말로 엄마한테도 얘기 많이 했어요. 아빠한테도 못 알아들으셨을지언정 엄마 나 어디 갔다 왔어, 아빠 나 어디 갔다 왔어, 아빠 혼자 막 수다떨어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막 소리 주시고 뭔가를 찾으시고 그리고 또 금방 진지를 드렸는데도 또 막 배고프다고 하실 땐 좀 당하기도 하고 남보기에 우리 아버지 밥도 덜 드렸나 오해받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회 가면 또 잊어버리셔서 또 손 놓기가 또 두려워서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잊으셨어요. 그래서 속옷에 자켓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속옷에 이렇게 일갖다 써 바느질 했어요. 그랬더니 누가 어르신이 길 가다 잊으신 것 같으면 금방 연락도 주셨고 관심 사랑 안 드리면 내가 불편해져요. 할 도리를 안 하면 그러면 더 큰 막 편치가 나서 깊은 잠도 못 자고 더 후회스러운 일도 많아요. 네. 나중에 후회하면 그때는 되든가. 네.